지난 시간에 28쪽 어디까지 했냐면 28쪽 위에서 열째 줄까지 했습니다. 문학 비평 혹은 시학의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긴 우회로를 따라 정상에 나타난 기호 표현과 숨겨진 기호 표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자, 뭐와 뭐의 관계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의식과 정상 간의 관계죠. X와 Y의 관계. 무의식이 정상으로 나타날 때. 이때 나타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신분석학의 기본 원리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온다, 복귀한다. 억압된 게 완전히 그렇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건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좀 단순화한 얘기고 억압된 무의식이 다시 돌아온다. 그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정상이다. 그래서 X가 Y가 된다. 그런데 왜 변형이 일어나요? 왜 왜곡과 변형이 일어나요? 그 무의식이 표출되려고 하는 에너지와 그걸 억압하는 에너지. 그치? 그게 검열이죠. 검열의 에너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A와 B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죠? 내 욕망이 충돌할 때, 그때 에너지가 많이 힘들죠. 그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힘이 충돌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왜곡과 변형이 일어난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정신분석학의 어떤 원리를 문학 비평에, 문학 연구를 하거나 비평을 할 때도 참고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이걸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문학 연구와 정신분석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문학은 모든 게 정상으로만, 그죠? 무의식의 회귀인, 돌아온다는 걸 회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의식의 회귀인 정상으로만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면 그건 너무 편중된 거겠죠. 그죠? 편협한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연구할 때도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정상을 분석해서 무의식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어떤 기법적 요소들, 특성들 이런 걸 분석해서 왜? 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꿈 작업의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문학 작품의 여러 규칙들을 발견해서 그걸 그죠? 분석하고 해석해서 작가가, 시인이 원래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 그죠?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표현하고자 했던 그 무엇, 그 X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 이게 문학 연구, 문학 비평이니까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비. 어디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문학 혹은 시의 창작은 자, 시나 소설을 포함해서 모든 문학을 창작한다는 것.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창작에도 마찬가지로 의식만 작용하지 않고 무의식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작의 비밀이죠. 문학 예술의 창작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그죠? 내 구상과 내 설계에 의해서만 기계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는 무의식,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창작에, 그죠? 작용해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창작의 비밀이죠. 창작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렇죠. 시를 써보기도 하고, 그죠? 소설을 써보기도 하고, 또 다른 예술을 창작, 만들어 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자기 경험에 비춰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품은 작가의 욕망이 발현된 증상이다. 자, 우리가 무의식 아까 얘기했을 때 정상으로 나타날 때, 그죠? 두 가지 힘이 충돌한다 그랬죠? 마치 문학과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일종의 정상, 욕망의 정상이다. 욕망이 발현된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이런 측면이 있다. 우리는 정신분석적 시각이 지닌 수사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지금 수사학적 개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유와 환유죠. 근데 단순히 수사학적 개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신분석학의, 그죠? 독특한 어떤 측면이 개입된 수사학적 개념이죠. 그죠? 야콥슨이 사용한 언유와 환유라는 개념하고 락강이 사용하는 언유와 환유는 차이가 있죠.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표현 및 문체라는 정상. 이건 언어 표현입니다. 언어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그걸 일종의 정상으로 놓고 보고 그 정상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호 표현과 숨겨진 기호 표현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욕망의 환유고리 속에서 고정점을 발견한다. 고정점이라는 단어는 락강이 사용한 단어인데, 원래 불어로서는 고정점이란 것이 이 소파의 속과 끝, 끝은 보통 이제 가죽으로 만들고 아니면 천으로 만들고 속에 스펀지가 들어있거나 뭐 보충물이 들어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그냥 속을 그 껍질에 넣어놓으면 이게 흔들, 안에서 막, 그죠? 돌아다니면서 이게 형태가 변형되니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단추 같은 것으로. 핀으로, 그죠? 그게 이제 소파에 있죠. 모서리 부분에. 그런 것처럼 뭐와 뭐가 서로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소시르로부터 출발한 개념. 이게 모든 현대 학문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랬죠. 뭐와 뭐? 기표와 기이 사이에 이 고정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소파 고정점처럼 겉과 속이 딱 일치되도록. 이 말은 뭐예요? 평소에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표와 기이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한 것하고 그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하고가 잘 안 들어맞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에 락강 혹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정체죠. 의식만 있다면, 투명한 의식만 있다면 데카르트적 코기토, 내가 생각하고 고로 내가 존재하는 그 코기토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 그 진리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 딱 일치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의 정체는 사실은 오리무중이지. 누구는 A를 진리라고 하지만 누구는 B라고 진리를 하잖아. 진리라는 이 기표가 진짜 그 실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죠. 이게 기표와 기이가 잘 안 맞는 거죠.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일종의 예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라는 이 기표가 그 기이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 가식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사랑은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감정 표현의 그 기표를 기이하고 딱 일치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예, 나는 이제 쉬운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이 고정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요? 프로이트로 따지면 꿈 작업의 두 가지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압축과 전이었죠. 이걸 락강이 수사학적 개념과 그죠? 결합시켜 가지고, 물론 완벽한 수사학적 개념이 아니죠. 그건 거기에는 정신분석적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야콥슨의 개념과 락강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그 몇 장이죠? 4장, 3장 가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공부 범위에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설명했다고? 이걸 언유라 그러고 이걸 환유라 그랬죠. 이 고정점을 만들어내는 건 뭘까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내가 설명한 것 같아. 이 언유의 기능은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환유의 기능은 의미를 차단한다 혹은 교란시킨다. 의미가 발생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왜? A에서 B로, B에서 C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연시키고, 딱 뭐와 뭐의 일치를 지연시켜. 기표와 기의 일치를 자꾸 지연시켜. 이거는 기표와 기의가 어떻게 돼? 일치되는 순간 의미가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고정점이라는 말은 락강이 한 말인데 이것과 관련됩니다. 의미와 관련됩니다. 이때 의미가 발생하는 거지. 고정점이 형성됐을 때 의미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면 항상 기표와 기의가 일치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겠거니.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신분석학, 즉 무의식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일치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벌어지고 다시 일치됐다가 벌어지고 하는데 그 일치되는 순간이 뭐가 발생하는 순간이야? 언유가 형성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 의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이 무의식적으로 이 의미 발생과 의미 교란이 계속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도 생겨나고, 그죠? 오해로 인해서, 그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오해가 풀려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절에, 주로 이 3절에서 공부한 것은 정신분석적 시학입니다.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문학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신수수학적 시학. 이 각각의 절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그죠?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신수수학적 시학은 우리가 도입부에서, 머릿말에서 얘기했던 그 수수학의 현대적 양상입니다. 수사학의 역사적 전개를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고대 수사학. 그때 아마 역사적으로 그냥 바로 고전 수사학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세 수사학이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때 그냥 건너뛰었지만 이걸 이제 생략하고 넘어간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시대 구분이기도 하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대 혹은 현대수사학 이렇게 전개된다고 역사적 수사학의 역사적 전개에서 그럼 신수사학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이 현대 근대 현대 요 근대와 현대의 용어를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는 똑같습니다. 모던이죠 모던. 잘 안 나오네요. 이걸 번역하는 할 때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고 이렇게 번역. 맥락에 따라서 혹은 사람마다 자기가 규정하는 역사 시기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는데 같은 단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대 수사학 중에 한 분야가 이제 신수사학이다. 근데 이 신수사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5장인가요? 5장이죠. 한번 6장이네요. 6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 이 단원 끝나면 바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할 텐데 6장 논쟁의 수사학이란 말이 나오죠. 논쟁의 수사.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대 수사학 혹은 근대 수사학의 한 방향인데 또 한 방향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 첫 시간에 살짝 공부하고 넘어갔어. 수사학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서 그죠? 제라르 주네트가 수사학의 역사적 전개의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줄어드는 수사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중심으로 줄어들었어요? 착상, 배열, 표현. 표현 중심으로 줄어들었죠. 그 표현의 대표적인 게 문체 전이죠. 기억납니까? 우리 첫 시간에 핵심 요지였죠. 그렇게 줄어들었죠. 그렇게 줄어드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중세를 거치고 고전 수사학을 거치고 하면서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수사학의 원래 모습은 다섯 분야로 되어 있죠. 다 공부했던 거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중심으로 줄어들었죠. 이 표현의 핵심 개념은 문체 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의 또 핵심 전이에 해당되는 핵심 문체에 해당되는 핵심은 뭐예요? 언유 환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유 환유가 얼마나 현대 다양한 학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공부한 셈이죠. 이랬을 때 주류를 이루어온 것, 수사학의 역사에서 중심을 주인 역할을 해온 건 바로 뭐예요? 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문체전이고, 언유환유죠. 그러니까 이 근대 수사학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루어온 것, 주인 역할을 한 것은 무슨 수사학이라고 그랬어요? 문체의 수사학이다. 이렇게 했죠. 이 문체가 여기 있는 문체입니다. 이 세 가지지만 그 중에 이걸 그죠? 대표로 이렇게 따온 것이죠. 그럼 사실은 이 문체의 수사학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수사학이라는 게 새로 등장해서 논쟁의 수사학이라는 게 이 현대 수사학에서 새로 등장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줄어든 수사학에서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이 논쟁의 수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그 수사학을 다시 복구하는데. 근데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 다양한 새로운 학문들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커뮤니케이션 학입니다. 여기 미디어 학부 있나요? 미디어 학부? 예. 거기가 공부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 이론입니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논쟁의 이론들이 현대 학문으로서 언어 실정주의라든지 다양한 학문들이 나타나서 이 논쟁의 수사학을 새롭게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옛날 걸 다시 회복하고 플러스 현대 학문을 흡수하고 그죠? 하면서 이게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은 근대 수사학의 큰 흐름이 논쟁의 수사학과 문체의 수사학. 사실 이게 더 그죠? 중심이고 이건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신수사학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논쟁의 수사학의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소통 이론과 관련되고 때로는 대화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화나 의사소통이나 맥락이 통하죠. 때로는 설득의 수사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설득이 일어나려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요즘 뭐 정치권에서 불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소통이 안 된다. 불통. 이 수사학을 잘 한다는 것은 이 의사소통과 관련되겠죠. 문체 표현에만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를 전체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건 의사소통 전체를 그죠?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표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다시 말해서 문체의 영역은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걸까요? 이 학문이 이 수사학이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초점을 맞춘 수사학이잖아요, 그죠? 화자 이게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을 화자라고 폭넓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의사소통 이론은 항상 청자를 같이 고려합니다. 말하고 질문하고, 그죠? 계속 이 소통이 일어나려면 여기 바로 뭐예요? 의사소통이고, 이게 논증이고, 이게 설득이죠. 이게 바로 신수사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눈치의 수사학은 여기만 초점을 맞추지만, 논증의 수사학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과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을 다 고려한다. 의사소통의 맥락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걸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하고, 설득의 수사학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의사소통 이론과 대화 이론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걸 신수사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논증의 수사학을 다시 부활시킨, 왜 부활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지금 옛날 고대 수사학이 그런 통합학문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수사학이 새롭긴 하지만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 걸 다시 회복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근데 왜 신수사학이라고 붙였냐? 자, 우리 볼까요? 34쪽 보겠습니다. 34쪽 둘째 단락 김민우. 1958년에 출간된 카인 카넬만과 루시 올브레히트 키테카의 공적 신수사 논증행위 이론은 현대 수사 이론에서 현 이상학에 대한 반응이자 대안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자, 금방 우리 학생들 알아버렸죠. 미안합니다. 내 용어가 좀 부적절했습니다. 알아버렸죠. 왜요? 이 사람들이 1958년에 쓴 책 이름이 신수사학입니다. 근데 그 부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논증행위 이론이라 되어 있죠. 바로 논증 이론, 논증의 수사학을 1958년에 카인 페를만과 루시 올브리 티테카가 같이 쓴 책, 공저 신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새롭게 이 이론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이름이 신수사학이다. 근데 논증의 수사학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걸.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현대 수사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는 원래 이게 원래부터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온 것이니까 문체 수사학이 한 방향이고, 이게 새롭게 등장해서 이 방향과 이 방향 두 개가, 사실은 이게 두 개를 결합을 완벽하게 시키면 이게 통합적 수사학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로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있고, 이거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대체로. 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문 분야의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학을 연구한다 하지만 이쪽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것만 하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통합적 수사학이 필요하다. 문체의 수사학만 가지고 안 되고 논증의 수사학도 같이 해서 결합시켜야 된다. 이 구두를 보세요.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사학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수사학이라는 영역은 꼭 우리가 문학을 하는 영역만 포함되지 않고 문학예술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통합학문이 수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잘 공부해서 문체수사학과 논증의 수사학을 통합하는 그 수사학적 안목을 가지면, 그죠?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영역이든 사회적 영역이든 학문적 영역에서 이 대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합의에 도달하고 그러겠죠. 우리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엄청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공부가 이런 우리 현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4쪽. 내가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쭉, 그죠?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쉽게 하고 그 다음 교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보세요. 33쪽. 이 체은 안 왔어요? 정지수 읽어봅시다. 은유, 환유, 제유를 중심으로 우리 학계의 수사학적 관심이 집중된다는 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죠. 문체 수사학이잖아.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통합도 필요하다. 통합적 수사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이 성과를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아까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이 옛날의 수사학이 바로 이거죠. 고대라는 말 대신에 옛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랬죠. 전통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고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자, 여기 신수사학을 배우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신수사학은 뭐예요? 반드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 다양한 학문을 흡수해서 이 논쟁의 수사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것도 배우고 현재의 것도 흡수하고 이게 이제 신수사학의 의미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아까 읽었던 다른 학생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34쪽 둘째 단락. 자, 1958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신수사학이라는 책이요. 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8년.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쉽게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부제목 논정 행위 이론. 그죠? 이후 50번 국문과 1사학번 50번 이후 우선 본인 확인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후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신수수학에서 예. 자,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 신수수학이라는 책은 의사소통 이론이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신수수학이라는 책의 특성은 의사소통 이론이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체의 수사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체의 수사학뿐만 아니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 맥락 전체를 그죠?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데카르트적 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데카르트적 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데카르트적 이성은 객관적 진리를 객관적 사실을 진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 거짓의 명제가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성적 주체의 원리죠. 데카르트의 사고는 수학적, 과학적 사고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죠? 논리적, 이성적 판단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정신분석 이론도 그것에 대한, 그죠? 부정이잖아요.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카인 페렐만과 티테카의 신수사학의 기본 특성도, 이 책의 기본 특성도 수사학은 데카르트적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학문은 이 데카르트적 진리관에 근거한 학문을 우리가 해온 것이죠. 왜? 근대 이후에 모든 학문은 데카르트적 이성에 근거해서 학문이 전개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경제학, 법학이면 법학. 객관적 이성의 토대에서 누구나 그렇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사실만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죠. 근데 수사학은 좀 독특한 학문입니다. 거기, 그러한 특성에 비하면 이 데카르트적 이성관으로부터, 진리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수사학은 현실을,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라 그랬죠? 현실에서는 데카르트적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이 일어나지만, 대표적으로, 그죠? 서로 찬반 논리가 치열하게 막 부딪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법정 연설. 지금 우리 최근에 정치 현실 때문에 너무 많은 법정 현실, 법정 연설을 많이 경험해 봤죠? 정치 연설. 곧 지금 대선 국면인데 얼마나 많은 정치 연설들이 펼쳐질까요? 그 안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그 언어가 반드시 객관적 사실로서 참 거짓이 판명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라는 정책을 A라는 정치가가 A라는 정책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정책을 실천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봐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화자의 언어 표현만 가지고는 청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성의 뭡니까? 토대로 이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또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타철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왜 메타라는 용어나? 메타라는 용어는 상위 개념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철학. 이건 이런 뜻입니다. 철학의 철학 이런 뜻입니다. 철학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메타 소설 이러면 소설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메타 소설은 소설가가 소설을 주제로 하는 그것이 그 작품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라 메타 소설. 그럼 수사학을 메타 철학이라고 보는 것은 기존의 서열 관계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왜? 기존은 소크라테스로 대표되죠. 수사학보다 철학이 더 상위 학문이라고, 제일 학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학은 실용 학문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이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학문을 수사학이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메타 철학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 그동안 수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왔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페렐만과 티테카가 신수사계라는 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도대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이제 첫째, 그다음에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보세요. 지금 이 정리는 신수사학이라는 이 책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이 책 전체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의 특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학문과 어떻게 다른지, 그죠? 기존의 데카르트적 진리관에 입각한 기존의 학문과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첫째, 추론의 척도는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 혹은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적 기준이 아니며 이랬어요. 자,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 혹은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적 기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이게 진리죠. 영원불변한 것이죠. 혹은 형이상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데카르트적 이성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객관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논증의 수사학은 객관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자명함은 이성 및 참된 지식의 중요한 특징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증의 수사학은 어디에 근거해서 학문이 전개되느냐? 진리가 아니라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면. 따라서 모든 논증 행위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청중의 기초하여 전개된다. 자, 이게 드디어 이 책의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1958년에 이 책이 나오면서 이 논증의 수사학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진리의 칼자루를, 진리란 용어를 이제 쓰면 안 되죠. 이 신수사학에서는 진리를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언어의 핵심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청자가 가지고 있다. 자, 내가 지금 이 수사학과 관련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려는 예를 들면서 항상 뭘 예를 들까요? 법정 연설과 정치 연설을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이 수사학이 실천되는,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장소가 법정하고 정치 현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법정에서 최근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왜 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탄핵, 그죠? 소추가 일어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양방에서, 그죠? 변호인 측과, 그죠? 검찰 측에서 이렇게 공방이 붙었어요. 거의 법정 연설입니다. 대체로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그죠? 기각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장인데, 일종의 화자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데카르트적 진리로 그 자체에서 판명이 잘 안 되죠.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모든 논쟁 행위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모든 주장은 누구의 지지를 얻어야 목표를 달성할까요? 자신이 주장하는 목표를? 재판관이죠. 법정에서는 판사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판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리 개념이 지금은 이 수사학, 논쟁의 수사학에서는 진리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득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 있을 때 청자는 따로 있죠. 그죠? 결정권은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존의 학문은 이 듣는 사람은 무시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모든 진리의 칼자루가 치워져 있었는데 이 현대 논쟁의 수사학이라는 이 학문으로 인해서 비로소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해 온 것이지만 사람이 살아오면서 옛날부터 경험해 온 것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이 논쟁의 수사학이 청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청자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면 청중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과자와 청자는 상반간입니다. 즉 A가 주장할 때는 B가 청자가 되고 B가 이제는 화자가 되면 이 사람이 청자가 됩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화자와 청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할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A가 주장할 때도 있고 B가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할까요? 판사가, 그죠? 최종 판정을 하죠.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종 판정을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청중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관계입니다. 삼각관계입니다. 보세요. 따라서 모든 논쟁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청중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한마디로 청중이론입니다. 청중이론. 청중의 기초하에 전개된다. 논쟁의 장점은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청중의 특성을 아는 것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사학은 합리성 수용 이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청중을 설득해야 되죠. 아무리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이 동원을 해서 설득하려고 해도 B는 설득당하지 않죠. 왜? 그러려고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A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굴복하지 않죠. 논쟁은 항상 그렇게 벌어지죠. 청중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양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성적 논리에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을 증거도 찾아내고 막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로고스만 가지고 이 수사학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학문은 합리적 이성과, 그죠?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그죠? 진리관에 의해서 학문이 전개되는데 이 수사학은 그것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로고스라 그럽니다. 논리성, 로고스. 근데 수사학에서 중요한 개념, 이거 기초 개념입니다. 약간 역길로 빠졌는데. 수사학의 기초 개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글자가 조금 부정확하네요. 이게 바로 논리성입니다. 논리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성에 상당히 호소해야 되죠. 우리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를 가장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고, 그죠?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변호사 측이든 검사 측이든, 그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데카르트적 진리관하고도 뭐 학문하고도 통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수사학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려한다는 것. 이 감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어떤 형사 소송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범인인 건 확실한데, 그죠? 형량을 조금 감소해 주기를 눈물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변호사 측에서. 그러면 그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유독 평소에는 냉정하던 사람이 선거 기간에 눈물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것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후보는 여성들에게 표를 많이 받아요. 잘생겨가지고. 특정 인물을 내가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사학은 현실 학문이라 그랬죠. 분명히 이게 현실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그리고 법정 현실이나 정치 현실뿐만 아니라 일상 현실에서 남녀 간의 연애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것보다 이게 더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연애도 현실입니다. 거기도 수사학이 작용합니다. 그죠? 수사학을 잘 못하면 연애도 잘 못하는 것이죠. 그죠? 이 파토스도 수사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까지 고려해서 뭐예요? 화자가 의사소통을, 화자와 청자 사이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청중의 판단이 일어납니다. 평가,
판단자의 평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토스는 시대적 분위기나 풍조, 시대 정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죠? 요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 시대의 에토스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에토스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영원불변한 진리 같은 게 잘 없죠. 이 수사 개념, 수사이란 학문에서는 왜 시대에 따라서 그게 시대 정신이 달라지고 풍조가 달라지니까. 그죠? 자, 그런 약간 옆으로 옆길로 빠졌는데 그러나 수사 공부의 가장 기초고 필요한 공부입니다. 둘째, 이채은 읽어봅시다. 이채은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돼. 네. 맹한주 읽어봅시다. 둘째 청중의 지지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증 행위는 다양한 청중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주장이나 담론을 평가할 때 참 거짓의 판단 기준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증에는 더 나은 논증과 덜 나은 논증이 있을 뿐이며 주장에는 더 설득력이 있는 논증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증이 있을 뿐이다. 예, 자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데카르트적 이성이나 데카르트적 지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참거짓의 판단은 청중이 한다는 겁니다. 우선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 청중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정에서는 판사고 정치권에서는 누구예요? 유권자죠.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주장을 해도 결정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청중의 지지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라는 것은 100% 참 100% 거짓 이게 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좋은 예는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죠. 어떤 선거를 해도 100% 찬성, 100% 반대 이런 건 안 나오죠. 그게 민주주의죠.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많이 해서 지지율 조사하는 것도 퍼센트의 문제지. 그죠? 100%가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되는 것은 과반수를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그것도 이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로서의 어떤 참 거짓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쟁의 수사학의 학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된다. 그래서 참거짓의 판단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셋째, 가청. 셋째 읽어봅시다. 셋째, 이성은 나중에 민주적으로 논리적인 논리를 갖는 하나의 실증입니다. 논쟁 후에 핵심적인 지침이 되는 원칙은 정의에 대한 사고인데 이것은 제과의 분배, 자유의 관계의 보호 등과 연여하여 다양한 조정이 어떻게 화해를 자, 이것도 세 번째 특성인데 데카르트적 진리관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데카르트적 지식 혹은 진리는 학문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전개되기 때문에 윤리성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과학으로 따지면 과학적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학의 윤리적 측면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죠. 수소폭탄을 발명하는 과학자가 과학적 발명으로 한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는 엄청난 살상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윤리적 고려를 하지 않고 보통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학문과 지식에서도 윤리성이 강조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죠?
대표적인 분야가 생명공학이죠. 생명과학.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소 폭탄뿐만 아니라 특히 생명을 다루는 그 과학에 있어서는,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윤리성이에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죠? 복제양 둘리.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엄청난 윤리적 문제가, 이제는 그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그죠? 지식이 아니라 윤리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제 이 수사학이 바로 그런 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1958년에. 이제는 데카르트적 진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인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라는 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막 정치에서 그때그때 막 이렇게 국민들의 그 선호도가 달라지고, 법정에서도 판사가 어떨 때는, 그죠? 제가 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제가 없다 그러고, 1심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2심에는 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게 진리인가? 진리가 허용되지 않으면 이 학문은 어떻게 존립 가능한가? 이제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그래서 사회 정의, justice. 이 정의 개념이 이제 이 수사학에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이 사고는 현대 학문의 이제 새로운 중요한 요소를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하버드 강의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문적인 그죠?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 수사학은 이제 이 뭡니까? 윤리성 그리고 정의, 사회적 정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데카르트적 진리가 아니라, 데카르트적 진리는 객관적 그죠? 사실로서의 진리죠. 그래서 참 거짓이 판명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잘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중간고사에 나온다면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졸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하구나 하는 게, 그죠? 파악이 되겠죠. 최화정 읽어봅시다. 예, 메타 철학 또 나왔죠? 철학보다 이게 이 수사학이 더 상위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존의 철학자들이 들으면 그죠? 불쾌할 만한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수사학은 인간 언어를 그죠? 탐구하는 학문이죠. 철학도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로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이 수사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학문이 법학이고 정치학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법정 연설이나 정치 현실에서 그죠? 정치인들이 연설하거나 변호사 판사가 주장을 할 때 이 수사학이 상당히 중요한 학문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학문은 최종적으로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로 전달됩니다. 법학, 정치학뿐만 아니고요. 그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물론 자연과학에는 수학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다른 요소가 많이 개입되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이 수사학에 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뭡니까? 학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철학이라는 용어를 감히 쓴 것이겠죠. 메타철학만이 아니겠죠. 메타의학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수사학이 의학수사학이라는 분야까지 발전한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학과 의대에서 왜 수사학이 필요할까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그게
환자의 뭡니까?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계관계에 의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과에서 그런 특강도 하고 있고요. 물론 법학을 하거나 정치학을 하는 쪽에서는 이미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조금 크게. 자, 청중을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청중이 나왔어요. 사실은 고려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화자 청자의 입장에서는 이 청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 안 하고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평가의 주체는 청중입니다. 고려하는 주체는 이쪽이 화자와 청자이지만 A와 B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C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C가 누구예요? 청중입니다. A, B, C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니요. 청중을 고려하는 농정 행위를 통해 차이를 존중하면서. 왜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의사소통에는 항상 그죠?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걸 이제 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더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갈등이 됩니다. A와 B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갈등이 항상 생겨납니다. 의견 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의견 차이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법정 연설에서 생겨납니다. 그죠?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 싸우려고 나온 것이죠. 대결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대선 후보자들이나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자기가 당선되어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상대방과 그죠? 경쟁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를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죠. 네. 왜?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한다. 이것도 다른 학문하고 엄청 다른 것입니다. 다른 학문은 차이가 없는 완벽한 뭐예요?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학문인데 수사학은 이 차이를 오히려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은 이 학문은 이전에 있었죠. 오래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또 중국에는 고대 중국 시대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 수사학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사학 책이 문심조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문심조령.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중국 수사 혹은 동양 수사학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지만 이거는 문학 이론서이기도 하고 수사학 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중국의 고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차이를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차이도 중요하지만 차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냥 각자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상대주의로 흘러가 버리면 이제는 사회적 합의는 도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법정에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을 놓고 최종 결론을 누가 내려요? 판사가 내리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안 되지만 그걸 누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선자를 뽑아주면 그때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의 합의는 항상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지 100% 참거짓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에서 졌다고 그 사람의 주장이 진리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과 논쟁과 설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 그 다음에 합의 이게 중요한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수사학, 논쟁의 수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차이도 합의도 데카르트적 지식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수사학의 측면에서 이들의 작업은 은유, 환유, 제휴라는 표현의 측면으로 축소되어 온, 그죠? 이렇게 축소되어 온 것이죠. 줄어들어 왔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공부를 해야 이제 우리가 수사학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에 국한 머무르지 않고 여기 축소되지 않고 다시 이걸 그죠? 회복할 필요가 있다. 논쟁의 수사학을. 그래야 우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차이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실용 학문으로서 통합 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관심을 화자, 청자, 청중. 여기 나오죠? 화자, 청자, 청중. 의사소통의 관계망으로 확장하고 그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검토하면서. 맥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적으로 그려놔서 A, B, C 동그라미 세 개로 그죠? 화살표 몇 개로 끝난 것 같지만 이 맥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보다는 나중에 다음 단원으로 가서 논쟁의 수사학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가 등장합니다. 페렐만과 티테카의 작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이게 바로 다 통틀어서 어디에 속한다고요? 현대 신수사학 혹은 논쟁의 수사학에 속한다. 페렐만과 디테카의 신수사학은 58년에 나왔고 당연히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그 이후에 나왔겠죠.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인 5장을 가보면 6장이죠? 6장을 미리 가봅시다. 이 중간이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텐데 미리 알고 넘어갑시다. 147쪽 보세요. 아, 145쪽 한번 보겠습니다. 145쪽. 논정 이론의 부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3장에, 3절에. 그게 누가 나옵니까? 페렐만과 툴민이 나오죠. 자, 그럼 툴민이라는 인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이제 5장 가서 좀 자세히 공부할 때는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자, 147쪽 보세요. 카인 페렐만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카인 페렐만과 티테카의 신수사학에 대해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가보세요. 스티븐 툴민이 나오죠? 이 사람이 쓴 논쟁의 용도라는 책도 흥미있게 195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수사학이라는 책을 쓴 카인 페렐만은 벨기에의 법철학자이고 스티븐 툴민은 영국의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서로 짜고 친 고소득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1958년에 이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이게 현대 논정의 수사학을 다시 그저 개척한 그런 두 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의 성과를 종합하고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 어디 나옵니까? 158쪽. 논정 이론의 재구성. 그래서 그냥 논정 이론이 아니고 재구성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앞에 이 두 권의 책을 그죠? 두 권의 책의 성과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논정 이론의 재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의 책은 논정 이론의 부활이고 부활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재구성입니다. 그만큼 이 두 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고 이 특징을 다시 결합시킨 것이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는 스티븐 툴민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년욱 네,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페렐만과 티테카의 작업을 소유하면서 수의 신수화의 존재 방식과 근거를 궁극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새로운 수사화의 의미와 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치날도 성취하고 있다. 그의 주거 목적은 민정 해외의 이름을 재구성하여 이성을 공정하는 것이다. 예. 자,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책의 제목은 이성의 수사학입니다. 35쪽 각주 22번에 나오죠? 고려대 출판부에서 이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번역자는 바로 납니다. 네. 졸력이라고 쓴 것은 이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춰서 이렇게 칭할 부를 때 졸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로 미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천한 내가 번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졸력,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 2001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페렐만과 기테카의 작업을 수용하면서 신수사학의 존재 방식과 근거를 근본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보세요. 36쪽으로 갑시다. 그의 주된 목적은 논증 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이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뜻밖의 문장을 만납니다. 이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자,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이상합니까? 우리가 데카르트적 이성과 지식 그리고 진리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리 티테카의 신수사학이잖아요.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물론 이 스티븐 툴민의 이 책도 이어받았지만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인데 이성을 존중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것은 이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데카르트적 이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데카르트적 이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거짓이 분명한 자명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죠. 그런데 이때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목이 이성의 수사학이라고 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성이 중요하다. 왜 이성을 다시 강조할까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엄청난 홍수 속에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너무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이 책을 쓰던 당시에 다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로부터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사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수사학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도 수사학을 중시했지만 이걸 부정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차이를 긍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부정했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상대주의, 심지어는 이제 회의주의. 학문도, 그죠? 지식도 이제는 다 상대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토론도 필요 없죠. 그죠? 법정에서 왜 서로 주장해요? 그죠?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은데 왜 판정이 필요해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시간이 근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그죠 고발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되 합의에 도달하려면 이성이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게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 책의 중심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난 거죠. 그죠?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이성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